어떻게 가야 하는 걸까? 내 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도대체 내가 가는 길에 어느 방향이 천국 가는 길일까? 저기 보이는 낮고 커다란 게 내게 낯설지 않은데 왜 주님께서 나를 좁은 길로 가라고만 하시는 걸까? 포기하려 할 때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뒤를 돌아보면 난 천국 가는 길 모퉁이에 서 있네. 천국을 갈 땐 나침반이 필요하지.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. 세상에 찾을 수 없는 모든 진리가 성경책에 써 있네.